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뭐 당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참 고생이 많다. 특히 하태경 의원이 원래도 젊은 사람들 생각과 같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해왔고 특히 최근에 수도권에서 어려운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후로 더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이 상의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 오늘 대표님 소개를 하태경 의원의 영원한 동지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네. 앞으로 가시는 길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하태경 의원이 저랑 같은 꿈을 꾼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때때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적어도 수도권에서의 당 분위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던진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원래부터 신뢰하는 동지였지만 더 신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주말 동안에 좀 그 지지 세력이 이제 정보를 받는다 이런 거 하고 나서 오늘 첫 공식 일정이 관련해서 좀 저는 제가 뭐 언론에 미리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시간 제한을 두고 저도 필요한 움직임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일 뿐 뭔가 이런 행동들이 일련의 행동들이 뭐 조건부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도 이번에 연락망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개인의 연락처와 이런 걸 공유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지지가 다양한 곳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제가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신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일 수 있는 TK 지역이나 아니면 영남 지역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은 서울에 이어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연락망에 기입해 주신 분의 숫자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통상적인 활동인데 어떤 위협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당 일각에서 무슨 이게 중복 기입이 가능하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다 보니까 언론인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지만은 그런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폄훼하려고 들고 그리고 본인들 수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심을 떠나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제가 중복 가입으로 뻥을 치려고 했으면 30만이라고 하지 뭐하러 4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접근으로 이런 민심을 계속 외면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네. 하태경. 네. 박기현 먼저. 네. 하태경 의원께서 주말에 저기 3대 요구안을 네. 수용해야 된다. 혁신이가. 네. 여러분들 이제 이준석 3대 수용안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혹시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든 이제, 제 뜻을 읽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당이 그 방향을 가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그걸 이제 구체화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마 이준석의 요구안이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윤석열 총리께서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이 어떤 제 행동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만약에 그런 세 가지 항에 대해가 대통령께서 변화된 모습 보이신다면은 저마저도 일정 부분은 대통령께서 달라지시려고 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확실히 제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읽고 있다. 동지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진짜 세력 결집에 나선 게 공교롭게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대구 방문한 다음날이었다. 그래서 연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동훈 장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저는 뭐 오늘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라는 것이 어쨌든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고 한다면은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설적인 방향을 기대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저도 뒤에 늦게 접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대표님 혹시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지금 일단 뭐 선거제도 자체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혹시 선거제도 관련해서 뭐 연동형이나 정례형이나 좀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제가 전당대회 치를 때도요. 전당대회 때 무슨 뭐 역선택 방지룰을 넣느니 마느니 이런 것 갖고 논쟁이 있었을 때 저는 뭐든 다 넣어라. 아, 그래도 저는 뭐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꼭 항상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제도가 바꿀 수 있는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성정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제 정치적 관점이나 결심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오늘 김기현 대표가 예. 그 시골회의에서 슈퍼빅텐트 얘기하면서 예. 다양한 분들 뭐 보수인뿐만 아니라 데려오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야당 일부에도 뭐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청자. 좀 안타까운 게요. 빅텐트를 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빅텐트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기현 대표랑 같이 대표 원내대표 일하면서 김기현 대표 개인에 대한 굉장한 뭐 존경심도 가지고 있고 친분도 있지만은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내의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다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거냐. 저는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은 그 전당대회가 얼마나 잘못된 형태로 치러졌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아까 말했던 그런 전당대회 과정 때문에 나경원과도 화합 못하고 안철수와도 화합 못하고 유승민과도 화합 못하고 이준석과도 화합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말입니까? 네. 저는 그거는 존재의 부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얘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죠. 존재의 부정이 될 거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빅텐트라는 큰 결심을 위해서는 큰 고리를 풀어내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본인을 던지면서까지 그런 빅텐트 논의를 활성화시키자고 한다면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에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을 시켜가면서 당선된 사람이 빅텐트 친다는 주장을 고수했을 때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면서 고수했을 때는 그런 어떤 진정성 찾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당정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정보다는 본인도 거기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어떤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치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당에서 당원을 좀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당원권이 이제 제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뭐 당협위원장이나 뭐 공천에 있어서도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이준석 뭐 규제법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십시오.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에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지켜지는 것도 없고 끝까지 뭐 그런 규제가 유지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반 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어떤 대선 후보는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규제 풀어주고 대선 출마시킨 적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윤리위가 많이 등장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고 당대표 할 때 윤리위가 제 통제하에 없었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검찰 공무원 출신 대통령이 계시다 보니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윤리위가 무슨 대단한 조직이냐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특정 지어서 이렇게. 아니요, 저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네. 예. 그 이뉴한 위원장이 오늘 한정훈 장관께서 굉장히 신선하고 젊다, 합리적이다,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류한 위원장께서 어떨 때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어떨 때는 또 혁신을 하는 혁신위원장 역할을, 이제는 사람을 평가하는 평론가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승민 의원이 코리안 젠틀맨인 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고요. 굳이 그걸 중차대한 직위를 가지고 평가하실 필요 없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준석이 얼마나 아픈가 이런 것들은 그만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환자는 어디인지 얘기 드렸고요. 혁신위원장의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인유한 위원장이 오늘 대표님 만날 가능성 시도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회동 가능성 좀 있으실까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지금 와서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밝히자면은 하태경 의원이 전화와가지고 인유한 만나볼래? 라고 한 게 저에 대한 유일한 접근 시도였습니다. 네, 네. 그게 벌써 한 달 전입니다. 네.